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매력에 푹 빠졌죠. 대단히 위대하다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질문지를 뽑아주시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안 계실까요? 믿는 우리도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전도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보냈겠죠. 왜 이 시대에 이사야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확대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지 않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이해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내 이웃들에게 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그러했을 텐데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거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행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와도 순종하다 보면 내가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목사님. 아, 뽑으면 돼요? 네. 네. 재밌네요. 목사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전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에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같은 기적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도 지금 배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생각이 부패하고 사치하고 겉으로의 삶에 다시 말하면 편안한 삶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것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사야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를 듣고 본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우리부터라도 다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른 예배와 제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원동력과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앙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사야가 제일 중심으로 다뤘던 게 마음을 다한 예배고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 소명기사에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것이고 그 주시는 힘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만 이사야의 마음을 채워서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실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